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연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00만 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채색 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큰 변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S&P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지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고금리의 미 기업들 디폴트 급증, 전 세계 파산도 늘고 있고요. 네, 연준이 바라던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인플레 고착화 우려, 금리 인상 막바지 가장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릴지 모릅니다. 잘좀 보시고요. 미 기업 디폴트 대폭 증가, BIS 경고, 예, 고금리 장기화, 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중국 성장세 약하다. 그래서 태국 쪽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네. 올 들어 6월까지 미 기업 파산 지난해 전체 규모에 육박한다. 이런 그러니까 파산 얘기가 이제 계속 도배를 깔 것이다. 대환장 파티가 있을 것이다.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은요, 이번 주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네, 샀다 팔았다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년물은 3.6 정도 머물고 있고,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예, 사는 모습, 네, 음봉 사는 모습, 네, 지난주도 이제 샀다 팔았다. 그 다음에 10년물도, 오, 1조 2천억? 많이 샀네요. 10년 장기물은 좀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달러 선물 보시면, 네, 조금 파는 2,500억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숨 고르기가 환율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DR 값, 뭐 상승이 조금 있는데, 뭐, 놓친 게든,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살짝 반등 정도? 코스닥도 예,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이. 예.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환율과 코스피.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데, 예, 이제 과연 지금 현재 환율의 위치와 현재의 증시의 위치가, 예, 과연 정당한가? 제가 볼땐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환율에 우리나라 1,305원 정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너무 높아요. 코스피가. 그래서 과대평가되어 있다. 조심하자. 이동평균인데 20개월 선을 살짝 넘었었는데요. 조만간 이제 20개월 선을 붕괴할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앞으로 상황 보시고 지금 여기 있는 작년 6월달 자 음봉을 보시면 자 음봉을 못 넘다가 이번 달에 이제 시도를 하는데 예, 못 가죠. 그래서 슈링 스타, 그레이브 스톤 도지 이런 패턴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과 그다음에 반등의 연속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락 3법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로 보면 RSI가 51.39 정도. 예. 헤드 앤 숄더 패턴.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갈 것이다. 계속해서 이거를 상승의 차트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거는 각자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자 보는 시황과도 틀리고요. 그래서 저는 RSI 지표도 보고, 자, 이동평균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200일선 가지고도 좀 봅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2일 고점을 찍고, 지금 무려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거래일 동안 여기를 한 번도 못 넘었죠? 6월 12일 고점을. 네, 추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추세의 조정이냐? 본격적인 시파냐는, 네, 뭐로 한다? 파동,
피보나치로 우리는 볼수 있고요. 자, 지지와 저항 관점을 보시면 지난 여기 4월 18일경에 고점을 넘었다가 다시 거기를 붕괴시켰습니다. 자, 하루 만에 심리가 바뀌었죠. 붕괴가 되니까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항으로 바뀌었죠. 자, 지지와 저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일단 고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있죠. 자, 이 추세를 지금 지지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탈이 되면 급락이 나올 걸로. 그 다음에 RSI 보시면 현재 49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죠? 약세란 얘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2580 부근에서 엄청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고점이고 추세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살짝 전투가 벌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자, 여기, 네, 2580, 요 근처를 이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자, 그 다음 저점인 여기까지 아마 내려갈 겁니다. 2450까지.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RSI 지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 거고, 자, 파동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40년 상승에 대한 고점이, 네, 2021년 6월 25일 날 생겼고요. 자, 하락이 있었고, A파, 반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반등을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 고점이 2650까지 갔다 밀렸죠. 네, 정확하게 38%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게 시작이라면 킬러시가 작동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세장이다, 대세 상승이다, 절대 하락 패턴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파동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고점 대비 반이냐, 네, 그 다음에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냐, 1300대, 아니면 IMF급의 위기급이냐, 네,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동 관점에 봐서 보면 킬러시가 작동 중이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A파, 그다음에 B파, 지금 이제 킬러시가 작동 중이 아니냐. 왜? 38% 지금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분봉을 가지고, 여기 있는 한 시간 봉 있죠? 네. 이게 지금 하나, 둘, 자, 셋, 넷. 지금 5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좀더 자세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마디는 여기가 확실하게 붕괴되는 2500 정도 내려오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 저점 있죠? 2450, 네, 2350 부근이 붕괴되는지 여부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네, 전체 파동에 대한, 네, 완벽한 이제 되돌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게 틀렸다, 맞았다 와서 지금 어그로를 끄는데, 자, 환율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보시면, 일단 지난주에 양봉을 만들었고, 지금 전환선 위에 올라가고 있죠? 네, 1306원, 2원 10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구름대, 그래서 2, 3주 더 걸리지 않을까? 여기 약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네,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서 올라섰죠. 본격적인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파동 관점으로 보면, 자, 이렇게 파동 하나, 둘, 조정 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횡보를 할지,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갈지는 좀더 지켜보시고요. 네, 그래서, 자, 저점 고점 61.8%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항은 많이 보입니다. 위에. 네, 그거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은 개인이 조금 팔고요. 외국인이 거의 없고, 외국인 기관은 샀습니다. 기관이 산 이유는, 외국인 선물 매수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고, 자, 상해 1.5%, 그다음에 항셍 0.6%. 아마 이게 전망을 낮춰서 그런 것 같습니다. S&P 500에 살짝 강보합인데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장 투자 종합으로서 외국인 안 샀죠? 예, 요거 보세요.
자, 금융 투자 프로그램 매수 방향이 들어왔고, 자, 추이를 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안 사죠. 안 삽니다. 예. 자, 그래서 잘 보시고요. 네, 코스닥 조금 잡고, 차이, 비차이, 선물, 네.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그럼 내일은요, 선물 매도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콜, 매수, 푼 매수. 네, 그 다음 미니, 이렇습니다. 예, 잘 보시고. 투자 일자를 보시면, 안 사죠? 1조 3천억. 네, 그래서 6월 초부터 해서 확연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들 사는 게. 네, 매도도 줄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자금을 보시면, 물론 요게 이제 이틀 전 거지만, 네, 낚인 거죠. 개인들이. 개인들이 낚여서 지금, 융자, 빚내서 지금 투자하는 게 늘고 있습니다. 19조 4천억.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다. 이게 10조 밑으로 가야 본격적인 하락을 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00원 내렸네요. SK 하이닉스. 네. 외국인 매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전환선 이탈이 됐고요. 그래서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양이고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800원 올랐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 오, 많이 샀네요. 많이 샀습니다. 네, 330만 주, 90만 주. 자, 그러면 박스권. 네,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 그런데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다. 자, 지표들도 자, 상승 전환을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횡보가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월봉을 보면 자, 구름대 근처에 있고요. 네, 고점 저점 되돌림 50% 근처까지 그러면 한 8만 원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엔빌로프. 네, 저희 중심선 보면 네, 횡보 쪽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상한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200개월 선입니다. 200개월 선이 얼마냐? 네, 2063인데 여기 지지 가능성이 높아요. 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여기, 여기, 그죠? 네. 자, 보시고. 그래서,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 이 상승 기간의 거래량을 잘 보시고, 자, 하락을 했지요? 근데 큰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어요. 반등을 줬지요? 이게 대세 상승이고 강세장이라면, 네, 거래량이 이만큼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네, 결국엔 뭐죠? 페이크란 얘기죠. 네. 자,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점 낮아지고 있죠. 예. 네,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고,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선에 지지가 보이고 있고, 후행스팬 살짝 올라가지만 조만간 도킹할 걸로 보이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자, 이 음봉의 저점을 아직 안 깨고 있죠? Falling 3 메서드. 네. 잘 지켜보십시오. 요 깨는 순간이 나올 겁니다.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코스닥, 인버스, 예, 정말 연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전환선 밑에 있고, 페인스팬, 여기 캔들 위에. 자, 옵션, 풋, 외가를 보시면 기준가에서 매도,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도. 그 다음에, 만기손익으로 보면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자, 그러면 푸콜 레이시오 거래량 콜. 자,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예, 90일. 에, 콜이긴 한데 상당히 좀 세지가 않아요, 콜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콜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이죠. 네. 똑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배팅이 좀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풋을 보시면 자, 기준가에서 풋은 저점 바닥 잡고 서서히 올라가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내일은요? 네, 양봉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덱스 레버리지. 더 이상 못 가죠. 고점, 저점 되돌림 38% 부근. 거래량이 안 받쳐줍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이게 반등인 걸 보여주는 게요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상승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요. 폭락할 때는 대량 거래가 터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다리셔야 될 거는 거래량에서 이런 엄청난 음봉의 거래량들이 터질 때, 이럴 때를 조심하자. 이때가 바로 뭐다? 바닥 신호다. 여기처럼.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자, 제가 말씀을 드린 하락과 반등과 이거, 내려올 때 대량 거래, 이거 터지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파이널 거래량이 안 나왔다. 자, 그 다음에 곱바스를 보시면 곱바스도 자, 저점, 고점 되돌림 61.8% 부근, 자, 마지막이 아니고, 자, 파동이 하나가 남은 거죠. 하나, 둘, 자, 이게 남은 거죠.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상승을 점쳐볼 수가 있다. 왜? 조정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인데요. 자,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6월 12일 날 고점을 찍고 한 번도 10거래일 동안 넘지를 못했죠.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살짝 조정 구간이다? 아,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요거 보세요. 자, 여기 고점을 연결한 부분을 붕괴시켰고,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걸리죠. 요거 보시고요.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요 구조가. 보시면, 자, 요렇게 쇠기형이죠. 그래서 지금 오버슈팅이 살짝 됐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죠. 거기다가 여기 고점, 네, 고점에 대한 지지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매도 공방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밑에 지표의 신호를 보면 제가 여기 존에서 1차, 자, 그다음에 여기 음으로 전환할 때 2차 연습 매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여기 있는 까만 선, 200일선, 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죠. 살짝 올라가긴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요 상황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추세 변화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도 똑같죠. 여기 고점들, 자, 지지 이제 구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338 정도가 붕괴가 되면, 자, 다음 타겟 목표는 320 정도. 예, 여기서 와리가리 할 겁니다. 추세는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하락 추세. 네, 그래서 지표대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네, 9,678 계약. 외국인들 많이 샀죠? 자, 이동 평균을 보시면, 네, 지금 데드크로스 났죠? 여기. 자, 20일과 5일의 데드크로스. 이후에 5일선의 저항. 자,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금 6월 12일부터 3.16% 빠졌습니다.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저점이 갱신이 되고 있죠. 자, 지표들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 그래서 R스퀘어드가 지금 0.41인데 앞으로 상당폭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락을 한다는 얘기고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파동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반등 파동이. 25%의 반등이 끝나고 이제는 이 파동이 진행이 됐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7월 다음 주, 네, 한 주를 보시면 이제는 본격적인 네, 폭락이 시작이 될 것이다. 지표들도 고점을 나타냈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데드 크로스가 나면 어떻게 되죠? 네, 한동안 내려옵니다. 여기도 데드 나서 내려오고, 데드 나서 내려오고, 데드 나서 내려오고, 데드 나서 살짝 내려오고, 데드 났죠. 그러면 앞으로는 하락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자, 지금 이게 이제 정배열 상태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 61선, 보시면 333입니다. 요게 붕괴되는지 여부 보시고, 그 다음에 121선 324입니다. 요거 붕괴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갖고 보시면 상당히 유리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표로 보면 지금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지금, 네, 요게 달러 표시, 예, 지금 코스피입니다. 어때요? 음봉이 컸고 못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MACD 꺾였죠? 다이버전스 이후에 폭락. 네, 조만간 그래서 A파, B파, C파가 진행될 것이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자만하지 말고 네,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 전환이 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와서 호루를 끄는데. 자, 그러면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개인들 볼까요? 6월 8일부터 1조 1,340억 샀습니다. 자, 포지션은, 네, 지금 중립 정도가 되겠고요. 중립, 그죠? 네. 그러니까 1조 1,000억이나 샀어요.
6월 8일부터. 아, 6월 8일이면 요때부터죠? 여기부터 내려오는데 사고 있어요. 자, 왜 샀을까요? 네, 순회당해서 강세장이라 그러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기관 볼까요? 예, 6월 8일부터 740억 팔았습니다. 얘네는 하방의 배팅, 하방과 상방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물 옵션에서. 자, 외국인들 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예, 7,564억 팔았습니다. 얘네들은 상승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예, 선물 옵션. 근데 상승 포지션이 강력한 게 아니고요. 좀 이상한 포지션, 지금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잘 보시고. 그러면, 자, 이 추세는 한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아까 마디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자. 그래서 킬러 C가 작동 중이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 얼만큼 많이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철저한 대비 필요하시고,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예, 지금 대세 상승이란 게 주를 이뤘기 때문에, 예, 저는 대세 하락이 아니라, 예, 급폭락, 예, 킬러 C 파동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장마 상당히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커피 후원, 응원의 커피 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